안녕하세요. 올댓 오토모빌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소렌토 MQ4인데요. 전에 스타일 3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스타일 6번 패키지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패키지가 하부 방음과 휠하우스 방음팩 그리고 썬팅 블랙박스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에는 어떤 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썬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레인보우 V90 반사 필름이 시공되어 있고요. 전면이 23%, 그 다음에 축크면이 12%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열차단이 70%고 적외선 차단율이 91%. 네, 지금 밖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 효과고요. 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효과가 굉장히 좋죠. 네. 썬팅 시공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봤을 때 시인성. 네, 지금 이렇게 안에서 봤을 때 실외 시인성인데요. 지금 장마철인데도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인성이 좋죠. 네, 실내 시인성입니다. 저희 올드에서 썬팅 할 때는 그 최첨단 반도체 설비에서 15년 경력의 썬팅 기술자 분께서 쉐이빙 작업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썬팅을 하고 있습니다. 썬팅 작업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은 블랙박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QXD5000 이 모델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 소렌토 차량을 타고 있는데 블랙박스는 지금 현재는 사제로 장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빌트인 캠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보조 배터리까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이 블랙박스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은 빌트인 캠 같은 경우 내비에서 셋업에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녹화 자체가 안 돼요. 차 운행하시면서 왜 안 찍히고 있지? 뭐 이런 궁금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셋업에 들어가셔서 빌트인 캠을 이제 상시 녹화와 그 다음에 주행 중 녹화를 꼭 설정해 주셔야 녹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빌트인 캠 화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제 블랙박스를 추천드린다는 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 후면 다 QHD 화질로 녹화되기 때문에 사물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데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화질이 떨어져서 사물이 잘 식별이 안 돼요. 야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블랙박스 작업 내용이었고요. 네, 그 다음 방음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댓 MVR 하부 방음하고 헨다 휠하우스 방음 방진인데요. 먼저 이 차량 하부에 올댓 MVR 하부 방음이 시공되는데 친환경 폴리머 작업으로 하부 부식 방지와 노면 소음 감소 이런 방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헨다 휠하우스 안쪽으로 방음 방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차량 전용 신슐레이트가 작업이 되어 있고요. 요것은 이제 타이어 소음과 그 다음에 노면 소음, 바람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음 작업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프리미엄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PPF 5종 패키지입니다. 먼저 라이트 부분, 여기 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어 컵 부분, 도어 엣지 부분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부분, 네, 여기 입구죠. 그리고 주유구 커버 부분, 이렇게 5종 패키지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들어가 있고요. 이 PPF 필름은 저희가 레인보우사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컴퓨터로 이 차량에 맞게끔 재단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차 패키지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유리막 코팅과 글라스 코팅인데요. 저희가 도색면 전체에다가 나노텍 울트라 가드를 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리면 전체에다가 나노텍 울트라 글라스를 시공해드립니다. 이제 뭐 발수 코팅 효과도 있어서 세차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고, 한번 도색면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기스라든지 잔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좀 보호해주는 네, 그런 코팅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서비스 품목입니다. 네, 다음은 도어 스크래치 커버하고 코일 매트인데요. 지금 코일 매트는 아직 입고 전이기 때문에 깔아드리기 전이고, 이제 입고 되면 깔아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커버는 여기 이렇게 조수석 수납장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4피스 하단 부분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입구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에도 도어 스크래치 커버가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품목이고요. 네, 그리고 내비 보호 강화 유리하고 LED 교체 2종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네, 강화 유리 필름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핸드폰 보호 필름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서비스 품목이고, 그 다음에 LED 2종은 여기 화장대 등하고 네, 여기 화장대 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납장 쪽에 보시면은 수납장 등 이렇게 2종 서비스로 교체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댓 타월 패키지하고 실내 향균 탈취인데요. 저희 올댓에서 작업을 맡겨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선물로 준비한 타월 패키지입니다. 네, 작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실내의 연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네, 실내 향균 탈취로 세차 냄새를 제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서비스 품목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소렌토 MQ4 스타일 6번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 차를 타고 있지만 지금 패키지 중에서 방음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아무래도 소음 같은 게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좋은 것 같고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패키지가 스타일 6번이라는 점, 그리고 저도 이 차를 타고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옵션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옵션 선택은 드라이브 YG는 꼭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그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빌트인 캠은 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옵션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 6번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올댓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좀 더 다양한 패키지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댓 홈페이지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올댓 오토모빌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작업 견적문의 같은 거를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견적문의란에다가 작성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은 24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 6번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